삼위일체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그런 논리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삼위일체적인 건데 그 사랑을 삼위일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분적인 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은 이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을 믿지 않았어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알라만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리 믿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접점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1년에 한 번씩 구약에 보면 대속죄일 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주라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믿고 있을 뿐이지 아직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자유와 편안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이라는 토라라는 모세의 오경을 포함한 모든 율법서들을 알다다를 외우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분명히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했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분명히 상고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뭐를 많이 알면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재인에 대해서 알아도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거나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조물주가 어쩌고 신이 어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신적인 존재가 내 신념 가운데 전달되는 매개체가 없이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또 한 말씀인데 조금만 더 읽으면 로마서 조금만 더 읽으면 로마서 10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가죠. 내가 증언하노니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신약 25쯤 쪽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돌받은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격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걱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말씀이 되십니다. 다른 한 방법은 이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일을 했는데 너희들 나 누군지 알아? 내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잘 보시면 하나는 지적으로 뭐를 막 접근했어요. 하나는 의지적으로 뭐를 접근했어요. 근데 정작 주님은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일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의 체험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버리면 그냥 나는 지적으로 신을 아는 것뿐이고 의지적으로 내 의를 드러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지점을 잘 몰라요. 기독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8절로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0절까지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들아 곧 주인 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거든요. 저희들이 좀 구약에서도 이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에스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200 해석이 있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더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성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보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아직 거듭난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내게 전달이 안 되면 성령은 아직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희한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한 마음, 억울하고 분하고 이 세상에 분노하고 굳어져 있는 굳은 살이 싹 부드러워져요. 눈물이 막 쉽게 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정말 나 같은 것을 이제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이 나오고 내 영에서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삼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죽으심의 은혜를 사랑으로 받아들인 자의 신념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됨으로 마음이 녹아지게 되죠. 부드러워지게 되죠. 화가 나 있던 내 마음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만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사랑. 건드리면 화가 터질 지경이야.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5, 16절 이하에도 보면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듣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 받았지 성령을 받은 일은 없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나는 정말 삼위일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고 조물주의 존재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은 적도 없어. 단지 지식만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안 다녀도 세상 사람도 다 웬만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자랑도다. 그 정도는 마귀도 믿고 떠든다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는 것이 내 심령이 전달될 때 그분과 나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따먹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 때 됐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는 이 머릿속의 생각인데 몸은 게임방에 가서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도 알아요. 근데 막 내려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고 노름에 빠져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때그때 계속 달라져요. 혼돈스러워 헷갈려. 똑같은 상황에 다른 선택을 하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욕망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지정이가 통합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땅에서의 고통의 뿌리입니다. 고민스럽고 스스로 행하고 나서도 행함이 빠져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 감정과 내 기쁨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가게 되면 그때는 재밌어요. 막 노래방에 가서 막 한바탕 질고 나면 시원합니다. 그냥 뭐 나랄 것 같아요. 다음날 술기가 아침에 오는데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거는 내 의식과 행위 사이가 통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따로 놀게 되면요 그게 인생이 크게 힘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운동력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움직이면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성이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의 감정과 예수님의 운동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가 나와 상대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 가정도 통합이에요. 그때 가정에서 봐보세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모두가 따로 국밥, 따로 국밥 국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따로 국밥 따로 완전 이게 그게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한 몸이 안 되고 각기 따로, 각기 냉담해지고 각기 화가 나 있고 각기 미워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조도 없고 원리도 없고 기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삼위일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예수님의 평강과 임재와 예수님의 운동력을 따라갈 때 모든 것들이 편안해진 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도 48장에 보면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48장 조금 비약인데요. 예. 앞쪽으로 좀 넘어가면 4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22절 4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에는 한 나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이 되는데 요한복음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6,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했는데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게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의식이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땅의 세계에서는 의식이 분산되게 되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면 사람은 그 사이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과 감정과 기쁨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지성이나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어떤 자책이나 회의감이나 고독이나 이런 게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인생의 답인 줄도 압니다. 모든 소설이나 모든 노래 가사 한 말이 돈 사랑이나 술 사랑이나 이런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훨씬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자신의 자기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움직였더니 내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꿈꿨던 유학도 못 가고 내가 내 몸매도 데리고 뭐 하고 싶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식 때로 다 묶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 동력을 주기 때문에 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나한테 조금 돌려줄 때는 그나마 조금 입맛이 맞는데 안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이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통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를 모르고 있냐면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거니와 소 때문에 얻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식을 안 키우면 집안은 깨끗해요. 근데 엄마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가장 순수하고 지고지순한 그 감정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대속을 하게 될 때만 내 영혼에 내 그 사람의 이 분노와 억울함과 교만과 엄마가 탐욕이 빠져나가는데 대속할 상대가 없으니 얼마나 자아가 세지겠어요. 순종할 구조가 없으니 얼마나 내가 내 중심으로 살겠어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 논리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라는 걸 다 재버리고만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게 같이 살아도 상처받고 또 떨어지면 고독.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한 게 마귀가 극복하지 못한 고독입니다. 자기 회의가 너무 외로워요. 나중에 막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갖고 막 주워 먹고 막 채우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가슴이 공허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마지막 때 내가 조금만 아프보면 알아요. 돈이 없고 아프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볼이 없으면 사람들이 싹 떠납니다. 누가 나를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능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기 전에 젊었을 때 정말 삼위일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게 가장 대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면요. 뭘 얻는다는 게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일이 돼요. 성령이 나는 인도에 가요. 하나님의 영은 충만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요. 모든 두려움과 절핍감과 억울함과 불만이 없어져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뭐 형체를 가지고 막 그걸 키워가지고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은혜가 차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되어져서 그 은혜를 내가 느껴야만
내 영혼이 그때부터 억울한 입성이 시작해. 그게 바로 구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종교통합이라고 해요. 이슬람, 천주교, 모든 세계 종교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만 진리라고 하니까 그것만 빼보자.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저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거 아니야? 이게 길이 어떻게 하든 소원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다 모여서 세계 통화를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요, 나를 위해서 죽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온 어떤 신도 없거니와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 나는 절대 땅의 경계를 한 발짝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될 때만 주님이 이제 제가 제 차례예요. 제가 뭔데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도 땅의 경계를 넘어 주님께 갑니다라고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믿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이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받아들여질 때 내 영혼이 은혜가 들어오게 되고 분함이 없어지고 억울함이 없어지고 주님이 저한테 해주신 걸 생각하면 충분해요.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만 감사합니다. 이 흙덩어리를 이렇게까지 감수하시고 건사하시고 살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게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뭘 해도 억울해요. 뭘 해도 불평이고 불만이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안 좋은 말만 나와. 자아는 양이 안 차거든. 뭘 해도 양이 안 차거든. 이게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문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잘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신약 279쪽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삼일체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하는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이미를 나를 이 땅에 사랑하시고 보내셨다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들어올 때만 내 과거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거를 해결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가 해결된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래가 열리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라고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끊기지 않고 통합돼서 완전히 통절적으로 하나가 돼요. 내 인생에 있어 시간과 공간이 묶여있는 이게 문제거든요. 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나 오래 힘들었어. 그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만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회하는데 만회에 대해서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니 내 인생 억울해, 내 과거 너무 억울해, 이런 내 과거가 싹 눈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기억 속에 있는 과거, 내 갈사람을 처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앞날이 열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양자를 가능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셋 중에는 제일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과거가 해결되고 사랑으로 미래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전적으로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들어온 삶의 목적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삼일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 공간적으로 땅과 하늘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현상이에요. 그 때는 내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헷갈렸는데 왜 힘들었는지, 뭐에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봐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어요. 야, 나는 너 정신을 사랑해.
나 너 너무 정신이 너무 높고 상하더라. 또 어떤 사람,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난 네 몸뚱이만 사랑해. 나는 정신 안 사랑하고 난 네 몸뚱이가 좋아야. 근데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사람 몸뚱이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 정신만 사랑하고 입맛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인격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 사람 존재를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 땅에 예수님만 믿어, 몸뚱이만. 하나님 정신만 믿어. 그리고 네 감정, 성령의 임재, 네 마음이 너무 착하더라. 그것만 좋아.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출발점이 몸을 통해서, 형체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전달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을 이루므로 우리 자신과 만날 때 이게 삼일체적인 신앙이고 그 삼일체적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삼일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랑으로 출발이 되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위로는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대속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살았나? 그리고 내 안에는 항상 감정이 이렇게 통합되어져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잖아요. 만유 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 이게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한 하나님이 내 심령에 다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개인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운동력이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 사랑이 전달이 안 되냐면요, 사람은 누가 사랑한다고 말만 들어서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 사랑을 누군가 보여줘야 돼요. 계속 말만 한다고 남편이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도 쓰레기 한 번도 안 해도 나 당신 사랑해, 아무 돈도 안 주고 나 당신 사랑해 말로 막. 그러면 아내가 생각할 때 근데 뭘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질 때,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상대 때문에 이제 밖에서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임이 없어. 그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을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전달되신 그 몸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두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된 거고 그때 성령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삼일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뭐지? 말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 우리 뭘 하죠? 이런 걸 보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수년을, 수십 년을 이렇게, 십수년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전달은 안 됐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한 지식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비 지식이었던 거고 진짜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제가 100% 믿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범했던 지식적인 접근 또 율법적인 접근 그것이 이제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통전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없어져요. 눈물이 많이 나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회개가 많이 나요.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 많이 흘러요. 그러면 이제 아 저분이 주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존재도요 진짜 어떤 존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저는 예수님 한 분만 저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서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랑으로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건 순수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슴속에 깊이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가 되고 드디어 내가 삼일체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 안에서 그분이 통합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근데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동명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했다든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하니 난 그 사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니까. 사랑은 아는 지식이 아니고 느끼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라는 것은 논리적인 접근이고 믿음은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이 내 영혼의 모든 묶임이 풀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랑은 삼일체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삼일체 신앙인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예수님과의 접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데 내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성령이 전달이 돼요. 그때 내 안에 모든 묶임들이 빼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지 않는 평안, 그게 뭐냐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잘 되는 게 평안이지만 성령이 주는 평안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 속에서 막 확굴러 기쁨과 감사가 올라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가 올라와요. 그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계속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자아가 막 세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의식을 해도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냥 세상 생각에 고민이 많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근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분명히 임재가 돼요. 저는 정말 성령의 입장을 해보고 싶었어요. 주님, 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증거가 저한테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뇌하심이 없었어요. 아, 진짜 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근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아 주님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주님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로 우리를 통합해 가는 여정, 이 여정을 잘 출발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럴수록 꼴이 좋아지고 평안해집니다.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 가는 길이에요. 세상 백성은요, 선악과를 따라갑니다. 선악과는 100% 사기입니다. 마귀가 하와한테 사기친 것이요, 가장 큰 사건의 사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기쳐놓고 에덴 동산을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나라는 자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점점도 못 찾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이익,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지금까지 속게 만든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이렇게 가졌던 그 기쁨으로 제가 살아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힘을 누리고 평안하게 되고 삼일체 신앙을 통한 삼일체 인생이 완성이 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져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안 흔들려요. 안 눌리고 안 두렵고 편안해집니다. 성대 편안해져요. 그 성령이 많이 통치권이 회복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서 삼일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부터 축원합니다.